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.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동결 수준과 비슷한 것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,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늘 그 상황이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야당 원내대표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? 지난주에 전 원내대표 시절하고 뭐 이렇게 기사들도 많이 같이 쓰고 그러는데, 우리 그 여성 원내대표 선배신데요. 아마 그 공유할 일이 있다 좋은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벌써 시작해 보면 이제 5년 전 일이고요. 2014년에 했으니까.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이 야당 원내대표가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, 지속적인 어떤 비판, 그것이 꼭 승리로 연결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감동이 있느냐, 국민들께서 그 부분에 강점이 좀 많이 찍혀있지 않나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비판을 하실 때는 하시되, 또 잘하는 거는 잘한다, 라고 말씀도 해주시면, 좀더더그 훌륭한 원내대표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부분에 언론 탓을 좀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대통령 칭찬하는 말씀 한마디 하면 잘 그 기사가 안 되더라고요. 근데 뭐 잠깐 하신 말씀에 정말 정치적으로 공감합니다. 결국은 저희의 비판이 국민들에게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공감되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해주는 것, 그것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이니까 더 공감 능력을 높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또 어제 그 역사적인 회담 같은 거는 이게 우리가 같은 평화를 향해서 그리고 통일을 향해서 가는 일이니까 좀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면 더 품이 넓은 원내대표로서 인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. 네. 일단 일성은 칭찬이었습니다. 네. 비공개로 하겠습니다. 네. 네.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.